눈으로 따라가는 정원,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. 오늘은 텃밭정원을 만들면서 테두리에 제가 짚동나무를 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면 설명 잠깐 해보면, 뭐, 아치를 통과해서 잔디강장이 나오고, 그 다음에 텃밭이 있고, 여기 동선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, 가장자리 쪽으로 사각형으로 지금 요 자리가 짚동나무 자리예요. 짚동나무를 심는 이유는, 여기 그래도 텃밭이 아니라 텃밭정원이잖아요? 아치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잔디강장이 있는데, 이 안에 공간을 그래도 조금 아늑하게 보여지게 하는, 아, 얘가 그냥 밭이 아니고 텃밭정원이라는 거를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짚동나무를 어떻게 심는지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, 그래도 친구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면서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짚동나무는 지금 한 묶음이 지금 몇 개씩 여기 묶여져 있죠, 얘가? 20개 묶여 있어요. 20개 묶여 있습니다. 이렇게 다발로 와요, 얘가 다발로. 다발로 이렇게 한 묶음이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20개 정도인데, 저희가 지금 1m에 지금 몇개 심었죠, 우리가? 1m에 지금 한 지금 10개에서 14개 정도 네. 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쭉 줄을 띄워서 일직선이기 때문에, 우리 약화 표시 한번 여기 한거 잠깐 표시가 나는데, 낙하 표시를 해서 직선이 될수 있도록 얘가 식재할 때, 안 그러면 알이랑 춤을 추면서 식재가 되게 되어져요. 그래서 줄을 근 상태에서 일직선을 심는데, 우선 해야 될 일이 적당히 지금 구멍을 땅을 심을 수 있는 땅을 좀 팠고요. 그 다음에 짚동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오긴 왔는데 뿌리가 되게 엉켜져 있는 것도 약간 좀 정리를 하고 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너무 심었을 때 뚝뚝 튀어나온 것들은 일부 좀 잘라 가지고 그 다음에 심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심는데, 심을 때 약간 지그재그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심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. 텃밭정원에서 지금 하나 신경 썼던 것은, 여기가 동선이고 이쪽이요. 여기가 지금 동선이고요. 그 다음에 텃밭이기 때문에 텃밭의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넓이를 만들고 얘를 심는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얘가 결론 무슨 얘기냐면, 얘가 컸을 때에 너무 텃밭 쪽으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심는다는 거고요. 준비가 다 됐는데요. 그 다음에 한번 이쪽에 있는 땅을 파서, 이쪽에 넓겠죠? 한번 넣어볼까요? 이쪽에 있는 땅을 파서 이쪽에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넣게 되어지면 사실은 저 안에 공극이 생겨요. 그러니까 땅이 뭐 이렇게 흙이 보슬보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극이 생겨서, 이럴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피해 나가기도 하고, 물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이용을 합니다. 물 주는 호스를 안에다가, 앞에 보시면 이렇게 긴, 이건 철제로 되어져 있는데요. 철제로 되어진 걸 가지고 물을 한번 옆에다 꽂아서 물을 줘보겠습니다. 사실 식재를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물을 주시게 되는데, 꾹 찔러가지고 저렇게 한참 물을 먹을 수 있도록, 지금 물이 한참 들어가죠. 그 옆에 한번 찍어볼까요? 저쪽에? 꾹 한번 찔러보면 물이 어디로 도망가나, 땅이 구멍이 났나 할 정도로 물이 한참 이렇게 들어가요. 뭐 점점 땅이 꺼지는 것까지 볼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땅이 점점 꺼지면서 저 안에 뿌리와 흙이 점점 만나면서 밀착이 일어나니까 식물이 크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고, 물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. 지금 가을이라서 이 정도 컨디션이면 충분히 뭐 사는데 짚동나무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. 평상시 같으면 짚동나무를 여기를 다 카팅을 하거든요. 이 부분을 카팅을 아주 깔끔하게 해서 선을 맞추게 되어지는데, 지금은 약간 그렇게 자르면 겨울이기 때문에 잘랐을 때 되게 뭐라 할까, 뭐, 안 그래도 추운데 너무 딱 잘라버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오늘은 자르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친구들, 아주 간단한 짚동나무 담장을 한번 만드는 거겠지만,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심으시면 죽지 않고 또 건강하게, 그 다음에 예쁘게 짚동나무 울타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네요.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. 안녕!